각자 어떤 요리를 할 건지 어묵탕에 세트인 떡볶이를 승훈이가 같이 하고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Let's fight. 오. 했다가 그거 빼는 거야. 거예요. 아마. 제 요리에 신경 쓰지 마세요. 네. 지금 고추 딸게요. 형, 그 너무 고추가 너무 많아. 제 음식에 신경 쓰지 마세요. 죄송하지만 먹기 좋게 썰어줍니다. 어? 먹은 거 잘못됐는데. 아니 김밥을 왜 파괴하고 계세요? 이게 완성. 에이. 야. 잘했어요. 따라다란따 따다다다다. 야 진짜 많은데? 일단 하기 전에 멋 하나씩 부리자고. 멋? 어우 뭐야. 어 뭐야? 뭐 할래요? 하고 싶은 거 해. 나 뭐 상관없어. 쥐야 쥐야. 어우 괜찮네 이렇게 하니까. 아 햇 어우 괜찮네 이렇게 하니까. 거울도 잊었어. 어 거울 봐봐. 어. 우리 아까 지금 오, 나 라이더 같은데. 그럼 텐트 먼저 설치하자. 그쵸, 바로 해봅시다. 이거 일단 빼고. 전체적으로 캠핑 이거 세트가 두 개씩인 거 보니까 나 오는 거 까먹은 거 같은데? 아니에요. 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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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대박. 아니 이거 원터치도 안 했는데 설치가 되는데? 좋네. 원터치가 아니네. 노터치네 노터치. 형 근데 뭐가 엄청 많아. 어? 뭐가 엄청 많아. 와! 텐트 아래 돌 있어요, 돌. 아, 그래요? 어쩐지. 어우. 이 지압인 줄 알았어요. 아니지, 너네. 아니에요. 오야, 오야, 오야. 대박. 짜잔. 아. 이거 좀 땡겨. 야, 아니 근데 날개뼈인가 아닌가 했어. 이거는 진짜. 야 느낌 있게 꾸며보자. 빨리빨리 해, 빨리빨리. 이거 뭐 하는 걸까요? 이거? 아니 이거 텐트를 고정하는 것도 없는 거야? 그럼 이거 날아가면 어떡해? 야, 오뎅탕이랑 먹으면 맛있겠다. 야 느낌 있어. 뭐 하십니까 형님? 구경하고 있어. 도시락 세팅해야지. 오, 이거 셀카봉이네. 셀카봉이에요. 이거 내 셀카봉이 아니라. 예, 이렇게. 어우, 이 프로폼 여전해. 이건 뭐야? 이게 우드등이에요? 아니, 이거. 깜짝아. 이거 내 거 연결해볼게. 오, 내 담요 어디 갔지? 오, 내 담요 어디 갔지? 어. 아 저희 한강 공원 진짜 오랜만에 와요. 그러니까 한강 이렇게 세팅을 하고 온 게 처음이에요. 저희 항상 뭐 밤에 뭐 새벽에 나왔지 이런 날씨에 이런 햇빛 받으면서 온 적이 처음이라 설레네 엄청. 토닉 라이트업 리페어 선크림. 저희가 또 선크림을 자주 쓰거든요. 저희가 또 해외 공원 가면은 수영을 진짜 자주 하는데 그때마다 선크림을 많이 바르곤 해요. 자 근데 또 우리가 와서 제일 중요한 거 있잖아요. 아 제일 중요한 거 픽스요? 그쵸? 아, 아니에요? 아니요. 아 그럼 뭔데요? 아 세 번째 저는 피크닉 하는데 병원에 픽스를 생각 안 할 줄 절 몰랐어요. 안 할 줄 절 몰랐어요. 픽스를 빼 그냥 빼버리더라고요. 아 여기 힌트가 있는데 피크닉에 그러니까 이게 피크닉이 픽스의 피예요. 당연히 저는 픽스랑 데이트. 요리 대결이었잖아요. 맞죠. 1, 2등 정해야 됩니다. 이제는 정할 때가 왔어요. 사실 이 맛을 제가 혼자 평가를 하려고 했는데 제 혼자만의 생각으로 이 두 분의 요리 실력을 판단한 건 아닌 것 같아서 특별한 또 손님을 모셨습니다. 오. 오늘 엄청
또 고생해주신 저희 카메라 감독님 MVP MVP 감독님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나 나갈래? 네네 진짜? 나 나갈래? 여기 앉으세요. 일단은 그러면 용이랑 감독님이 여기 앉으시고 네. 근데 음식이 좀 많이 식어가지고 감독님께서는 어떤 포인트를 좀 중요하게 보십니까? 저는 역시 제일 중요한 게 맛이죠. 맛, 아 그렇죠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감독님들께 가장 인기가 많았던 이 고추 유부초밥이 네, 굉장히 맞아요. 기대가 돼요. 인기가 많았나요? 인기라기보다는 약간 화제의 중심이었죠, 화제의 중심. 감독님 보시기에 먹고 싶게 생긴 것부터 일단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먹고 싶은 게... 아니 근데 만약에 생긴 게... 아니 하나씩 먹어보죠, 이렇게. 진짜 공평하게. 그래도 비주얼로는 일단 네. 아마 떡볶이가. 야~ 떡볶이는 더 식어도 맛있거든요. 아, 그렇죠. 아, 안에 거 비벼 드셔도 되지 않을까? 좀 많이 팍팍 비비십시오. 슬퍼가지고. 네. 야, 맛있겠다. 아, 근데 뭔가 맛있어 보이긴 한다. 이런 것도 이제 바로 이런 점수도 들어간다고. 야. 예. 이거 뭐로 만든 거죠, 승훈 씨? 아, 갓소스. 갓소스. 네, 음료도 세팅되어 있습니다, 음료. 물과 음료. 네, 네. 천천히 먹어. 뭐 어렸을 때 먹던 그 맛이에요. 한국에서 500원짜리 그 그렇지 그렇지 그 추억의 맛. 빠난 맛이었다? 아니요 뭐, 어릴 때 되기가 어려워요. 어릴 때 그 동심을 깨워주는 맛이었어. 자 우리가 먹을 줄 아는구나. 다음은 오 다시 먹고 싶은 맛이다. 야 맛있네요. 알았어. 상대력 있는 거 아니야? 아니야. 이제 유부초밥으로 한 거. 네, 유부초밥이요? 준비되셨나요? 목 한번 닦고 가시죠. 네, 목 한번 닦고. 마음가짐을 단단히 하고 드셔야 돼요, 감독님. 야, 진짜 맛있어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추천드릴게요. 유자 김밥부터 하나씩 드시고 아. 그다음에 이제 저 고추 좀 아, 뭐였지? 고추 유부초밥을 한 번씩 드셔보세요. 이게 된 건가요, 이게? 맞아요. 하고 이제 마음에, 그 안에서 씹다가 마음에 드시는 토핑을 더 드시면 돼요. 연성분이랍니다. 세상에. 배트질 봉투 하나 준비해야 되는 거 같아요, 지금. 기다려. 천천히 먹어. 천천히 먹어, 자, 여기도 음미하고 있죠? 감독님께서 되게 음미를 해주시고 계세요. 그치, 이렇게 마음에 드는 토핑을 골라 드시는 거예요, 감독님. 아 여기 토핑이 많이 없었나? 이건 맛 평가 넘어가셔도 됩니다, 저거는. 네네, 유부까지 합쳐서 평가를 하고. 네네, 병이도. 유부. 꼭 이렇게 하면 먹어야 되나요? 먹어. 여기 찍어 먹으면 안 돼요? 안 돼. 먹어. 어때요, 개인적으로, 진짜? 아 이건 나도 궁금해, 나 이거 하나. 오! 나쁘지 않네요. 나쁘지 않아. 오! 와, 새로운 맛이에요. 맛있어. 와, 이거 조화롭다, 그지? 그럼. 남정이 입 한번 헹구시죠. 이따가 떡볶이 해볼게. 떡볶이. 천천히 먹어, 천천히. 세. 정말 새로운 맛이네. 근데 맛있죠? 야, 씨. 아 사실 근데 이 탕은 따뜻했을 때 국물을 먹었어야 되는데 식어가지고 아마 맛이 안 좋을 거예요. 우리 용이가 가장 좋아했던 어묵탕. 응이 나왔어요. 이건 뭐 통과한 거죠 뭐 거의. 이거 식어도 그 맛이 나네요. 아 그래요? 식어도 그 맛이 나네 나왔습니다. 야. 저는 뭐 앉아 있어도 될 것 같습니다. 야. 그죠? 야 나왔습니다. 너무 맛있는데요? 일단 다 드셨으니까 마지막으로 물 한 입. 네 감사합니다. 네. 많이 먹으면 아니요. 이 서비스 좀 사줘. 네. 재밌게 하자. 근데 뭐 두 분 뭐 잠깐 저기 가겠습니다. 저기 좀 상의 좀 하고. 알았어. 우리 저 원산 바라보고 있을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대가 되나 안 되나 뭐 생각하는데. 네. 참나. 자 패배자 아예 병곤이 형 얼른 와요. 설마 뻔한 그런 건 아니겠죠? 뻔하지 않습니다. 이걸 또 기대하게 될 수밖에 없지.
이거 좀 기대하게 될 수밖에 없지. 감독님께서 발표를 제가 발표해야 되나요? 네. 그럼 저희가 여기서 이렇게 손, 양쪽 손을 내밀고 있을 테니까 이긴 사람의 손을 잡아주세요. 저희 눈 가리고 있죠. 네. 오늘의 우승자는 내 손을 안 잡으시지? 야! 야! 왜 내 손을 안 잡으시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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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정말 우승자에겐 또 특별한 상품이 있습니다. 제가 이거 너무 갖고 싶었었어요. 건강 3종 세트입니다. 일단 감사합니다. 네. 소감 발표하겠습니다. 이게 요즘 나이를 한 살 한 살 먹다 보니까 이게 약에 의존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비타민 안 먹으면 하루가 힘든데 또 이렇게 목에 좋은 도라지와 콜라겐. 이야, 홍삼까지 드셨네요. 또 이거는 가서 멤버 친구들과 병곤이 형 빼고 넷이 논어 먹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이거 저 진짜 갖고 싶었거든요. 형, 내 마음속엔 형이 1등이야. 이제 또 우리 먹었으니까 또 이제 놀고 싶은데. 그쵸, 오늘은 아까 말한 것처럼 진짜 뭐 우리 원하는 거 다 하는 날이니까. 근데 이제 자유시간 네. 하기 전에 우리 소원권도 하나 있어요. 소원권? 소원 이용권이. 오! 캠핑카를 불러달라면 좀 멀리 갔는데. 너무 멀리 갔어요? 야, 이건 먹어야 된다. 야. 수학 문제 풀기. 시작! 172? 정답. 예스! 아, 이건 너무 쉽죠. 퀴즈! CIX의 시네마에서 시네마는 총 몇 번 나올까요? 21번! 정답! 오! 맞지? 바른 게임. 귀돌이네 담 밑에서 귀뚜라미가 귀 뚫뚫뚫 귀 뚫뚫뚫. 너무 쉽다. 혹시 진짜 원하는 소원이 있나? 정말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노트는 좀 어려우니까. 슈퍼핑거 고장. 고장이고? 게스트분들 하는 거죠. 이런 소원도 있는 거예요. 아니, 그것도 물론 너무너무 좋은 소원이지만 뭔가 지금 바로 할 수 있는 소원을 하면은 더 재밌을 것 같아. 아니면 강아지. 여보. 강아지랑 놀게 해달라고. 강아지가 되어달라고? 그건 아예 선을 넘지? 슈퍼핑거 짱. 아, 나 그거 하고 싶거든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하고 싶은데. 다 같이? 우리 셋이 하면 재미가 없잖아. 오, 다 좋다, 야, 다 같이. 다 같이 하면 어때요? 그죠? 다 같이. 아니, 소원권이니까. 좋다, 좋다. 모두 동생으로 돌아가서. 약간, 진짜로요? 아, 야, 다 같이 온 느낌으로. 대신 이거 편집 없이 무조건 방송 나가야 됨. 괜찮아요? 아, 다 같이 무궁화 놀이 하자고? 아, 다들 지금 앞으로 나와 계시잖아, 지금. 의지가 다들 있으신 거야. 나 지금. 아니, 그건 아닌 것 같고. 예? 좀 뭔가 재밌는 그림 찾아보자. 한 분 뽑아서 내가 만든 유부초밥 다 먹기. 그냥 다 말고 그냥 정해주시면. 아, 좋아. 그래, 저희가 한 명당 한 명씩 뽑는 걸로 할까요? 좋아요. 거기서 걸린 벌칙자 세 명이 뭐 하기? 뭐 할까요? 아니면 저희 챌린지 뭐 한번 해보실래요? 아, 춤? 네. 걸리면 챌린지. 네, 챌린지. 왜 걸리시면 다 하셔야 돼요. 또 새로운 추억이죠, 이런 것도. 다 같이 즐기면 재밌으니까. 네. 오케이, 그럼 꼴등한 두 명이 챌린지 찍기. 그럼 두 명 뽑겠습니다. 자, 저 한 분 그 경호원 형님 해도 되나? 저 게임 한 판 하실 수 있으세요? 그냥 이렇게. 야, 이 게임 너무 좋아. 일단은 같이 가시고. 오늘 하루 종일 저희 마이크 채워주신 음향 감독님? 음향 감독님하고. 야, 이 보는 사람들이 많아가 창피하다. 파이팅. 크게 말해주세요. 한번 드셨다. 네?
형 누웠었어야죠. 나오셔야 되지 않을까요? 야, 미끄럽네, 오르막길이. 허벅지 아파요. 허벅지 아파요. 맞다, 해보시겠습니다. 섹션, 섹션, 섹션. 섹션. 여기 있는 거 준비했습니다. 여기 있는 거 준비했습니다. 잠깐만, 아직도 출발선에 계신 분은 뭐야? 출발 준비했습니다. 이런 거 준비했습니다. 이런 거 준비했습니다. 다들 왜 안 나요? 왜 다들 뒤로 가는 느낌이지? 어떻게 될 거야? 와! 와!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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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래쉬 총이에요. 총 만드시고 크래신 오 맞아요. 오. 팡 쏘시면 돼요. 오 맞아요. 구유 팡. 오 어디까지 가?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근데 너에게 기어봉 잡고 이게 기어봉 잡는 거예요. 자동차 기어봉 잡고 잘하고 계세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잘하고 계세요. 파킹 드라이브 하면서 뛰시면 돼요. 네. 그리고 핸들 아 이제 끝이에요. 이제 핸들 하고 끝. 오케이. 어, 근데 잘하시는데요? 해준다, 해준다. 괜찮아요, 조명 있잖아. 저는 제가 쳐야 되죠. 아, 그렇네요. 자, 뛰겠습니다. 오케이, 어? 바로, 바로. 자, 그럼 또 이제 저희 자유 시간들 이렇게 재밌게 보냈고. 네. 재밌었죠? 너무 재밌었어요. 저희가 한 3년 조금 지났는데 데뷔한 지 진짜 잊지 못할 스케줄이었습니다. 맞아요. 네, 너무 행복했던 스케줄이었는데 오늘 하루를 또 이렇게 잘 놀았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거를 그림이나 글로 이렇게 표현해가지고 남기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아, 너무 좋죠. 남는 게 사진, 남는 게 이런 거라 하잖아요. 기록을 해야 돼요. 그렇죠. 네. 바로 한번 해볼까요? 좋습니다. 여기에 예술하실 분 없어요? 저 그거 할래요. 저는 시를 한 편 써보겠습니다. 와, 이거 유치원 때 쓰던 그거 같은데, 사인펜. 저게 이 종이에다 해도 돼요, 이 종이? 그거는 시탁본데? 아, 그래요. 아무 의미 없이 문득 웃고 내 참아 새해 나도 내 모습이 숨막힐 듯한 빼곡한 일상 초반 끝음에 나를 비춘 넌 그렇게 날 보고 무채색 꽃길에 흐릿한 하늘도 더없이 아름다운 풍경이 돼 너의 목소리가 눈부신 미소가 마치 햇살처럼 날 감싸줄 때 나의 세상인 you my everything 다들 마무리 했나요? 네, 끝났어요. 네. 이야, 난 여러 개를 되게 그렸는데 핵심만 보여줄게. 픽스는 나에게 독이야. 중독. 또 먹으렸어요? 나머지는 비밀이에요. 아, 이게 베스트예요? 네. 오케이. 용이. 저요. 나무. 네, 저도 뭐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해갖고. 잘 그렸네. 나무랑. 그리고 또 좀 의미심장한 그림도 그려봤어요. 그럼 이제 픽스가 알아서 해석해줄 거고 저 뒤에 멋있는 편지를 한번 썼습니다. 요. 꼭 행복하세요. 아프지 말고 슬프면 빨리 덜어내고 재밌는 일상 보내길 기도할게. 얼른 다시 만나자. 남은 페이지는 내 아트가 채워줘요. 이렇게 적었습니다. 요. 남은 페이지가 많기 때문에 저희의 추억을 잘 좀 채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아, 좋네요. 어우, 느낌 있죠? 바다야? 네. 오, 흰색은 뭐야? 픽스들과 저희예요. 저 위로 올라갈라 할수록 어둡고 힘들지만 이제 같이 올라가자. 결국에는 완전 밝을 거다. 목이 붙었어. 이제 벌레가 많아요. 아, 또 오늘 이렇게
야외 촬영이 굉장히 오랜만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피크닉도 너무 오랜만이고. 아 맞아요. 아유, 너무 재밌었고. 네. 그리고 또 뜻깊은 맞아요. 뭔가 그런 의미로 이렇게 나와서 또 저희도 이렇게 힐링도 하고 해서 굉장히 오늘 하루가 알찼던 것 같습니다. 아 오늘 하루 일단 굉장히 오랜만에 해보는 느낌? 굉장히 요리도 저희가 자주 해볼 기회도 없었고 피크닉을 나온 것도 전 처음이에요. 그래서 되게 너무 오늘 하루가 되게 알차고 꽉꽉 찼던 그런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촬영 내내 힐링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스케줄이라기보다 맞아, 맞아. 되게 너무 좋은 제품들과 저도 이제 앞으로 쓸 것 같은 제품들 몇 개 찾아가지고 너무 진짜 힐링 그 잡취였습니다. 정말 이 중소기업 분들에게 어떤 영향이 갔으면 좋겠냐기보다 약간 저도 그랬었고 사실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약간 이런 좋은 제품들이 있구나 이런 거를 오늘 이렇게 와서 하나를 보니까 되게 더 많은 걸 알아가고 싶더라고요. 얻어가는 것도 많고 좋은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승승장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CIX가 좋은 취지를 갖고 슈퍼핑거에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저희 굉장히 즐겁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이걸 보신 시청자분들이나 중소기업 관련자분들이 모두 그냥 즐겁고 행복하고 그랬으면 좋겠고 저희 영상이 조금이나마 또 큰 힘이 되어갖고 같이 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네. 인사드리고 오늘 네, 재밌었던 피크닉도 한번 맞춰볼까요? 네. 좋습니다. 지금까지 CIX였습니다. 둘, 셋! 이넥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